주가 이니라 귀한 연생수 주여 감당합니다. 약속 따라 서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도와서 들어있어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불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종일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한보다 내게 약속한 은비의 시 은대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와 내게 밝히오니 힘을 다하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불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종일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은 뭐야 내 소나기 지금 업종이네 은혜 금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가 고독해 너무 짓어보니 아 지금은 내 주가 날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은 결단치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 종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을 알려줍니다. 60-70년대에 서해 안에 바다를 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척지로 이제 이 매립지를 개발을 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똑같은 바다를 매립해서 똑같은 흙을 갖다 붓고 밭과 논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 지역은 무엇을 심기만 해도 풍작입니다. 비료도 주지 않고 김을 매지 않았는데도 잡초도 나지 않습니다. 극상품의 곡물들이 이곳에서 생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바다를 매립해서 똑같은 흙을 갖다 부었는데 한쪽 지역에서는 무엇을 심어도 아무것도 자라질 않습니다. 비료도 주어받고 농사를 짓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잡초만 우거지고 원했던 곡물은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았는데 결론은 매립한 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흙을 파보았더니 이 속에 건축 자재들의 폐기물들이 잔뜩 매립되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잔뜩 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흙을 전부 다 다시 긁어냈습니다. 그리고 좋은 흙을 갖다가 매립을 했는데 지금은 이 자리에 최고의 농산물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흙에 있습니다. 씨앗은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도 잘못된 이 흙은 싹이 자라게 하기도 하지만 싹이 나기도 전에 죽어버리는 이런 땅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조약돌이 있습니다. 본래 이 조약돌은 바위가 부서져서 날카로운 그런 돌멩이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지면 다치는 찌르는 그런 날카로운 돌들이 파도에 수없이 휩쓸리면서 돌과 돌끼리 부딪히면서 깎아져서 나온 것이 조약돌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도 포도나무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봄이 돌아왔습니다. 포도나무에 이제 우미 돋고 얼마 후에는 또 꽃이 피기도 하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포도나무는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 포도나무는 반드시 봄이 돌아오면 포도나무 껍질을 다 벗깁니다.
벗기지 않으면 포도 껍질을, 나무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이 포도나무 껍질 속에 균이 들어가서 포도나무를 갉아먹습니다. 나무가 죽어버립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복을 주어 가라사대. 가장 먼저 선포되는 말씀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한 가지 복이 아니고 막연하게 복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다섯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다섯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쳐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말씀을 씨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하는 이 밭에 하나님 뭘 심으시려고 그러실까요? 말씀의 씨를 심으시는 겁니다. 어디다 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밭이면 그 밭이 어디냐면 마음밭을 말합니다. 마음밭에 무엇을 심어요? 말씀의 씨를 심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 복의 씨를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생육의 씨, 번성, 충만, 정복의 씨, 다스른 씨. 반드시 마음에 심어 놓으면 이제 싹이 날 텐데 생육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열매를 거둘 것인데 왜 안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수십 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직분은 집사가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은 다 변하는데 한 가지가 안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이 시대는 놀랍도록 발전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안 변하는 한 가지가 내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안 변해요. 세상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씨는 계속 받는데도 이게 무슨 땅이 됐냐면 묵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은 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본래는 좋은 땅이었는데 묵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묵은 땅이 되었습니다. 곡식을 지을 수가 없어요. 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이 밭은 필요한데 아무것도 거두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묵은 땅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기경하라. 이 기경의 말은 갈아엎으라. 좀 더 원어 의미를 얘기한다면 새롭게 하라,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의 밭이 내 하나님 밭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씨앗을 심었는데 아무것도 거두지지가 않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오지 않습니다. 다스림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인생 생활이 전전긍긍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우리는 다스리기는커녕 생활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노예같이 생활이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오늘 왜 이럴까요? 문제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소개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때가 언제냐?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이 찾을 때, 하나님 찾을 때가 묵은 땅 기경하는 때입니다. 찾을 때, 이 찾을 때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찾을 때, 이때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시편 34편 10절은 하나님을 찾을 때 말은 하나님을 만날 때를 말합니다. 언제 만나 주실까요? 언제 하나님을 찾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사람이 찾습니다. 세상 사람은 안 찾아요. 가로 없는 자가 찾습니다. 내 심령이 가로 엎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시편 34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 하나님께서 최고의 좋은 것만 챙겨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모스 5장 4절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죽을 인생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찾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상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 상은 세상의 어떤 상보다도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상입니다. 이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는 이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께서 내게 오사.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비같이 내리게 하리라. 비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비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물은 성령을 의미해요. 그럼 비가 내리는 것은 이른 비, 늦은 비 계속해서 내리는 것은 메마른 심령 가운데 비가 내리는 것은 성령의 빛처럼, 성령의 빛처럼 은혜의 비를 내리시고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내 인생이 갈급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시면 신앙생활이 갈급하지가 않습니다. 메마르지가 않아요. 항상 풍성합니다. 오늘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묵은 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관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씨뿌리는 비유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길가를 의미합니다. 길가. 두 번째는 돌밭을 말씀했습니다.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그리고 네 번째가 좋은 땅을 말씀했습니다. 좋은 땅. 예수님께서는 이 묵은 땅을
말씀할 때 길가, 돌밭, 가시떨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다 똑같은 땅입니다. 근데 길가 밭이 있어요. 돌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밭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여러분 가운데는 반드시 네 가지 밭 가운데 한 가지는 본인에게 해당이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밭일까요? 오늘 먼저 한 군데를 소개하면 길가 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밭은 밭인데 여기가 길이에요. 길이 어떻게 해서 거기 만들어졌습니까? 사람이 계속해서 다니다 보니 길이 나버렸습니다. 이 길은 돌덩어리 같이 딱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반질반질합니다. 사람이 그 길만 계속 다녔습니다. 그런데 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는 길가 신앙, 이 길거리 신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는 멈추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혹시 당신은 교회 생활에 잠시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자리는 안식을 얻는 자리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곳이 어딘가요? 성경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는 교회는 주님 몸이에요. 성전은 주님 몸이고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분명 주님의 몸이라면 수고한 사람들, 세상 가운데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이 쉬게 하신다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안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길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항상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나가고 싶을 때만 지나갑니다. 교회 생활에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싶을 때만 나옵니다. 이것이 길거리 신앙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신은 똑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말씀하시면서 길가에 씨앗이 심어진데 이것은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에 신은 말씀인데 길거리에도 신은 떨어지는데 말씀의 길거리 신앙에도 지나가는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을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도 그 말씀은 떨어지는데 어디에? 내 마음밭에. 그런데 내가 길거리 신앙이다 보니 여기는 길에다가 씨앗을 심어놔도 싹이 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밟아버려요. 싹이 좀 어쩌다가 틀만 하니까 또 밟아 문질러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자랍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육의 복, 충만, 그리고 정복, 그리고 번성 다섯의 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씨가 없는데 씨가 싹을 태우지는 못해요. 오늘 길거리 신앙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길거리 신앙이 어떠냐면 길을 하도 많이 그 길만 밟고 다녔다 보니까 이 턱덩어리가 돌덩어리 같이 딱딱해졌어요. 반질반질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려도 섬에 들어가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실래 해도 워낙 딱딱하고 반질반질합니다. 세상에 다를 때를 다 달았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한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워낙 얕게 살아가지고 머리로만 다 판단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돌밭이 있습니다. 밭은 밭인데 이 돌밭이 어떤 밭이냐면 돌멩이만 잔뜩 머금고 있습니다. 돌멩이만 잔뜩 안고 있습니다. 큰 돌, 작은 돌, 자갈 같은 게 다 박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밭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 이 마음밭에 돌멩이 큰 것, 작은 것 할 것 없이 무수한 돌이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만 잔뜩 안고 있으니까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요. 이 돌이 무슨 돌인지 아십니까?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이 돌. 여러분 깨려고 하지 말고 걷어내야 돼. 어떻게 하면 걷어내요? 이 돌이 무슨 돌이냐? 교만의 돌이에요. 교만이 돌덩어리 같아. 이게 박혀 있어요. 혈기의 돌이 있어. 이게 박혀 있어요. 자랑의 돌이 있어요. 명예의 돌이 있어요.
미움의 돌이 깊이 박혀 있어요. 이걸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래서 넘부근 땅을 기경하라. 여기에 돌멩이가 잔뜩 박혀 있으면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싹을 틔웠어요. 틔웠는데 싹이 올라오다 보니까 돌멩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씨앗이 정상으로 잘 오르질 못하고 나오긴 나와야 되겠는데 돌멩이를 피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 싹이 구부러져 올라옵니다. 때때로는 꺾어져 있어요. 기형적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조만의 돌이 박혀 있으면 신앙생활이 자라긴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느냐? 삐딱하게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게 전부 부정적이에요. 교회 생활에서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문제를 일으킵니다. 박혀있는 돌이 많을수록 여러분 가운데 마치 영적인 암덩어리 같아요. 몸속에 암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돌덩어리같이 굳어질 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생육의 씨앗을 주었고 번성 충만의 씨앗을 주었고 말씀의 씨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정복과 다스리라는 이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다섯 가지 말씀의 씨를 나한테 주었는데 너는 그 교만의 돌덩어리, 혈기의 돌덩어리가 박혀 있어서 네가 자라는 모습이 기형적으로 자랐구나. 오늘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길거리 신앙 걷어내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갈아엎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엎어진 흙은 바람을 만납니다. 갈아엎어질 때 그 흙은 빛을 만나요. 갈아엎어진 이 흙은 비를 흡수합니다. 여기에 빛을 만나는 갈아엎어진 이 흙은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러분, 흙덩어리가 묵은 땅 그 상태로 땅 속에 묻혀 있으면 빛을 못 만납니다. 언제 빛을 만나나요? 갈아엎어질 때. 오늘 우리 보고 뭘 말씀합니까? 이제는 내 심령이 회개신앙이 되어서 갈아엎어져라.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람은 무엇을 말합니까? 갈아엎어진 흙만 바람을 만나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초대교회 때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오늘 성령의 바람을 내가 만나려면 반드시 묵은 땅을 갈아엎는 자, 새롭게 하는 사람들, 회개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다.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기 순서가 있어요. 회개신앙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그동안 내가 마음의 천근과 만근 같은 이 교만의 돌덩어리들이 무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세상 자랑의 돌덩어리, 명예의 돌덩어리, 탐욕의 돌덩어리, 미움의 돌덩어리들이 내 속에 안고 있는 건 전부 돌덩어리 같은 것만 안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이 편치가 않고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다 걷어내기 원합니다. 이 회개신앙이 될 때 죄사함이 와버려요. 죄사함 오면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날마다 변화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아요.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씨앗은 반드시 죽어야 싹이 틉니다. 죽지 않는 씨앗은 절대로 싹이 틔우질 않아요. 내가 죽어질 때에 많은 열매가 거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 밭,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을 가시떨기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길거리 신앙이 되었고 나는 돌밭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은 받지만 하나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가 가시떨기가 어떤 것이냐면 이 가시떨기라는 것은 넝쿨과에 속하는데 위로 뻗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땅으로 뻗어버립니다. 온 밭을 다 덮어버립니다. 덮는데 작은 가시들이 돋아나 있어요. 이 원어의 이 가시떨기 이 식물은 작은 가시들이 잔뜩 돋아나 있는데 땅을 다 덮어버렸더니 땅에서 올라오는 씨앗이 이 새싹들이 올라오다가 막혀서 올라오질 못합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이 가시떨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리 없다는 것은 너희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결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세상 염려. 세상 염려하는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염려하는 사람, 세상 염려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가시떨기가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재물, 재물의 유혹, 재물 유혹이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결실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하고 있어요. 이 염려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원어에는 메림나오, 메림나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메림나오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염려하는 순간 너 관계, 내 관계는 갈라졌다. 찢어져 버려요. 부서져 버려요. 관계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누구세요? 온 천하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은 분입니다. 가장 귀하신 분이에요.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그분만이 보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세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말씀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가시는 곳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물을 포도 되게 만들어요. 죽은 시체 나흘 되었습니다. 나사로 무덤에서 부패한 냄새가 나는 이 썩은 시체를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살아나 버려요. 무리를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오병의 사건, 물고기 두 마리 볼떡 다섯 개, 5,000명을 먹이고 열두 바구니 차게 넘치게 거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수많은 병자 예수님 만나면 다 치료됩니다. 소경이 눈 뜹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염려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염려를 끌어안고 있는 것은 기도를 해도 염려가 있고 예배를 드려도 염려가 있고 항상 염려를 끌어안고 있는 건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신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버지가 수백억대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자녀들은 내게 매덕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지금 매덕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으니 아버지 도와주세요 했을 때 아버지가 내가 책임질게 했을 때 자녀는 안심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 갖고 계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기도했으면 넌 받은 줄로 믿으라 했는데 안 믿는 겁니다. 이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너 마음밭에는 가시떨기가 덮어버릴 것이다. 말씀의 씨가 자라질 않아요. 염려는 하나님 앞에 큰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 불순종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뭐 죄짓고 살았던 그 물론 불순종의 죄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예수 안에서 짓는 죄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영적인 가장 큰 죄가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했는데 못 맡겨요. 계속 끼고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 때문에 가시떨기가 덮어버렸다. 재물 유혹이 어떤가 신가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구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시나니 너희는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것을 더해 주신다 했어요. 그런데 그걸 먹고 사는 이 경제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전쟁 근거합니다. 그 기도거리가 아니라고 했는데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해라. 너 내 일 해. 내가 책임져 주마. 그런데 그 일 하지 않습니까? 그 내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일이 하나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찾으시면 반드시 어떤 선물을 주실 텐데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해버려요. 그리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너희 의와 나를 찾지 않습니다. 전도 안 합니다. 전혀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하지 말라는 돈만 자꾸 달라니 이것이 바로 무슨 신앙인지 아십니까? 기복신앙이에요. 샤머니즘. 자꾸 세상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재물의 유혹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인가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려도 내 집 전체를 팔아서 드린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무엇을 뭐 담보 잡아서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껏 11조 드리고 이 정도도 못해요. 단돈 만 원 한 장 하나님 앞에 11조 이거 생활 감사한 건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의 유혹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네 마음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목숨을 다 던지고 싶어도 던져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성경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1장 10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길가신앙, 돌밭신앙, 가시떨기신앙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쓰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작업을 하세요. 어떻게 작업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쓰시려고 세우셨어요. 지금 구원 받은 걸로만 감사하지 말고 주님 일을 하는 이제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걸려 있어요. 첫째가 길가 신앙. 맨날 교회만 그냥 심심함에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지나가는 자리예요. 교회 생활에 그냥 서치 지나가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돌밭 신앙, 항상 마음에 돌덩어리만 잔뜩 끌어안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세상 염려만 끌어안고 있고 재물 유혹만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보니 가시떨기가 덮었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그럼에도 그 사람을 쓰시려 하다 보니까 어떡하십니까? 예레미야 1장 10절에 뽑아버리세요. 그리고 파괴하세요. 파멸시킵니다. 너무 떨어버려요. 그리고 건설하세요. 그리고 심으세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1장 10절에 있습니다. 뭘 뽑아낼까요? 너 속에 있는 건 네가 뽑지 않으면 내가 뽑아줄게. 너 속에 박혀있는 돌멩이 내가 뽑아낼게. 아파요. 뽑아낼 때 내 스스로 뽑아야 되는데 교만이 안 뽑혀요. 돌멩이를 걷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세상 자랑 걷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괴시켜버립니다. 파괴라면 무너뜨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파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다 부서져버리게 만들고 넘어뜨리시겠다 했습니다. 넘어지게 만들어서 어떡하세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작업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건설하세요. 건설하시고 하나님이 심으세요. 하나님이 심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심는다. 오늘 하나님이 작업을 하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항상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32장 24절과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41장 14절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정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야곱 이렇게 말씀합니다. 벌레 같은 야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 인생을 가르쳐 너는 벌레 같은 인생이야, 너는 지렁이 같은 인생이야. 그 지렁이를 얘기한다면 시궁창에는 박해 사는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을 택하셨어요. 택하셨는데 이 사람에게는 길가신앙, 돌바신앙, 가시떨기신앙이 잔뜩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형보다 먼저 앞서가야 돼.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입니다. 형의 장자권, 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잘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때에 창세기 32장 24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실험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호세아 12장 4절에는 하나님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뽕 나루토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야곱과 실험하려고 했습니다. 싸움을 누가 걸었느냐면 어떤 사람이 걸었어요.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보낸 천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싸움을 걸었어요. 싸움을 거시는데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습니다. 환도뼈는 허리 부근에 있는 조인트 뼈를 말합니다. 이것이 위골됐더라. 뼈가 빠져버렸어요. 허리뼈가 빠져버리니까 꺾어져 버립니다.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야곱의 인생 후반기에 이 사람이 야뽕 나루토에서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없어요. 왜 말씀 안 하신지 아십니까? 수없이 그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을 쓰세요. 우리 보고 지금 말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은 들었는데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생활 속에 때로는 나를 고치려고 직접 싸움을 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얼떨결에, 응겹결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격렬하게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었을 때 이 사람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인생의 발 뒤꿈치 잡는 자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할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무슨 말이세요? 꺾어질 때 하나님 꺾어놓으시고 나가 떨어지게 해놓으시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되게 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과 민수기 12장 3절, 요한복음 18장 10절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한 시대를 엄청나게 크게 쓰셨던 한 사람 가운데 모세가 있어요. 모세는 우리가 전생애를 보면 40, 40, 40 전, 중, 후 인생을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기 40년, 중반기 40년, 후반기 40년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중반기 40년이 이 모세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40세까지는 이 사람이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에 왕자로 들어갔는데, 양자가 들어갔는데 왜 양자로 삼았을까요? 그 당시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이집트 역사에는 이렇게 아직도 그 문헌이 남아있는 자료들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바로 공주가 모세를 양자 삼을 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양자를 맞아 드린 것은 그 당시에 이집트 왕정 제도는 법이 여자가 왕이 계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가족들 가운데서 남자를 왕이 계승을 해야 되는데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자연히 이 사람은 왕순위, 1순위에 해당되는 이 사람은 다음 왕이 계승을 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연히 왕이 되려면 정치학을 공부했고 군사학, 경제학, 사회학, 농경학 모든 전반을 다 공부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모세는 무예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학문이 뛰어났습니다. 말을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가 망해버렸습니까? 출애굽기 2장 12절에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자기 동족을 애굽 사람이 학대하는 것을 보고 사람이 홧김에 사람을 쳤는데 죽었어요. 얼마나 심하게 쳤는지 이 사람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머릿속에 감추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사람은 아주 다혈질이에요. 성격이 대단히 급합니다. 충동적입니다. 감정적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힘을 믿고 사람을 쳤습니다. 죽었습니다. 도망가버립니다. 이어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 나이 80세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 상황을 이뤘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양입니까? 모세 장인 양입니다. 처가살이 40년을 했다는 것입니다. 초라한 80세 노인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40년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이 사람 서셔야 되는데 좀 더 얘기한다면 50세에 서실 수가 있고 60에서 70세에 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80세에 왜 하나님이 모세를 기다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서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누구입니까?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예정론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택하십니다. 나를 쓰셔야 되는데 내가 조금 허물이 있다 해서 버리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고쳐서 쓰신단 말입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기다려요. 다혈질의 사람, 혈기가 많은 사람, 육신의 힘만 믿고 행동했던 이 모세가 젊음이 있습니다. 부귀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돈이 있습니다. 많은 부하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지식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런데 안 서세요. 그런데 이제는 80세 된 모세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이가 노인입니다. 재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권력도 없습니다. 배운 지식도 없습니다. 과거에 다 40년 전에 묻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이때 모세의 모습을 가리켜서 민수기 12장 3절은 하나님이 한 가지를 보셨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한 가지, 이 사람이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몸속에, 마음속에 박혀있는 돌멩이 다 걷어냈고 가시, 떨기, 마음을 돕고 있는 거 다 걷어냈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너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할 때 뭐라 그러십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그렇게 말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40년 광야 생활에 누구하고 대화를 그렇게 해볼 사람이 없습니다. 양을 한번 몰고 나가면 혼자서 양과 하루 종일 생활해야 됩니다. 누구하고 대화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40년 흘러갔습니다.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세요. 언제? 내 마음속에 혈기의 돌멩이가 나갈 때, 적흥적이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이런 것들이 걷어질 때 이 사람 변화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3년 이상 예수님 따라다닌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그 군중들, 로마 군병들 사이에 끼어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성경 강좌기를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대제사장
종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오른편 귀를 베드로가 칼을 빼서 쳤는데 귀가 베어져 버렸습니다. 칼 잘 쓰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최소한 사람과 마주보고 대치한다면 1m 정도는 간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칼을 잘 쓰길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짧은 이런 어떤 나이프 이런 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긴 칼이에요. 3년 이상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칼 차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하고 다니면서도 이 사람은 칼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을 빼서 정확하게 앞에 있는 사람 오른쪽 귀를 그대로 베어버립니다.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 붙잡혀갈 때 어떻게 됐나요? 도망가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도망가버린 베드로. 이 사람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망간 그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에 보면 다락방에 이 베드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이때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바꿔집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바닷가의 돌멩이도 변하는데 포도나무 자라려면 껍질을 벗기듯이 우리는 벗겨지는 걸 거부해요. 내 육의 것을 벗어야 되는데 뱀은 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허물을 벗어요. 새도 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털갈이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말씀의 결론은 좋은 땅이 되어라. 무엇을 심어도 이 좋은 땅에는 무엇을 심어도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자라 올라오는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땅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강팍한 거 버리세요. 그럼 내 속에는 돌멩이를 다 걷어내세요. 가시덤불 걷어내세요. 그리고 길가 딱딱했던 돌덩어리 같은 교회를 정착을 하시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사람은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 바라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따라하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목표는 예수입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